자, 비가 참 많이도 오지요. 이렇게 비가 오고 기압이 낮을 때 몸이 찌뿌둥하고 샥신이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그렇지만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주시는 분을 이 마음속에 모시면 이렇게 몸이 찌뿌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씨에도 청초호, 비를 가리면서 또 걸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 구름 너머 여전히 찬란히 비추고 있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또 마음의 눈을 주실 것입니다. 질병이 걸렸을 때 누구든지 한숨 짓고 또내 신세가 왜 이럴까 하고 누군가 탓할 사람을 찾기가 쉽겠지만 그럴수록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가 잘 살았지만 그 중에 무엇이 부족했을까? 오히려 내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오히려 거듭나고 또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은 아마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에는 벅찰 때가 있겠지만 언제나 내 마음 속에서 만들어지는 자가발전 에너지가 전부가 아니고 이 우주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게 할수 있는 저 하늘의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사실까지 발견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지치고 힘들 때그 하늘의 에너지를 달라 기도하면서 그 힘으로 7번 넘어졌어도 8번째 여전히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그 얼굴에는 소망 때문에 여전히 빛이 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이 백투에 된 힐링 캠프를 하는데 한 분이 이렇게 프로그램 하는 자리에는 찾아오지 못하고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상담은 좀 하기를 원하는데 좀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큰 기업체를 여러 개를 운영하는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교포들은 다 누구든지 알아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상담의 내용은 계속 속이 쓰렸대요. 몇십 년 동안 계속 속이 쓰린데 요즘 와서 더 심해진 것 같아서 미국에 있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속이 쓰린 것 보니까 위암이 걸렸나 보다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다행히 위암은 아니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그런데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위암 유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러면 수술을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담당 의사가 위암 유전자가 있는데 당신처럼 여기저기 여러 나라 다니면서 바쁘게 살다 보면은 위암이 싹이 터도 그냥 모르고 바쁘게 살다 보면은 암이 다 번질 수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냥 싹을 아예 잘라버리듯이 지금 여유 있을 때 미리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하면 어떻겠느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속은 쓰렸지만 그래도 잘 먹고 살았는데 갑자기 위장을 떼어낸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일단 좀 생각 좀 해보겠다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달에 한국에 출장을 나왔어요. 한양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똑같이 위암은 없는데 위암 유전자가 있다.
이런 진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러면 위를 떼어내야 됩니까? 하고 이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은 뭐 아직 쓸만한데 뭐 미리 떼낼 필요 있습니까? 그냥 잘 먹다가 위암이 나오면 그때 잘라도 뭐 괜찮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이 위암 유전자가 발견된 상태에서 암 전문 의들의 의견이 엇갈렸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또 세 번째 확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의학적으로. 자, 위암 유전자가 있으니까 언젠가는 암이 나올 수도 있는데 위암 유전자니까 어디에서 싹을 틔우는 암이에요? 위. 그러니까 위장 자체를 떼어내면 그까지 그 유전자가 있든 없든 위암이 자리 잡을 위가 없어졌는데 지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뜻이죠. 2013년도에 안젤리나 졸리가 38살일 때였는데 유방암은 없었어요. 근데 그 부모들이 유방암이 이제 이런 암 유전자가 있어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유방암 유전자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름다움으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38살 때 양쪽 유방을 전혀 암도 없고 멀쩡한데 싹 잘라내는 수술을 해서 뭐 세계적으로 아주 많은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 안젤리나 졸리가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엄마가 유방암에 걸릴 염려는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왜? 유전자가 있지만 그 암이 싹이 틀 유방을 잘라냈으니까 이제 나올 수가 없다. 정말 현명하게 선택을 한 것일까요? 전문가들도 의견이 나눠질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의학이 발달되면서 모든 암은 결국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자 생물학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면 무슨 뭐 폐암이든 위암이든 갑상선암이든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에 암 유전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유방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아무리 폐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그냥 물려받았으면 이건 100% 폐암이 결국은 발생하게 되어 있고 유방암이 100% 발생하게 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암에 걸린 탓, 이 질병에 걸린 탓, 이 모든 탓은 다 누구 책임입니까? 조상 탓이에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조상이 잘못해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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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올라가면은 누구 탓일까요? 예. 그렇게 만든 하나님 탓인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심판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최근에 발달하고 있는 유전학이 어설프게 발달됐을 때는 이런 진짜 엉터리 같은 결과들을 결론으로 내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유전자가 최근에 이제 후생 유전학까지 발달되면서 조상 탓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질병 유전자, 암 유전자를 물려받았을지라도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끄느냐 켜느냐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가 가진 마음가짐, 내가 가진 인간관계, 내가 가진 생활 습관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 확인이 된 거예요.
아무리 유방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유방암 유전자 스위치 끌 수 있는 생활 습관을 내가 선택했고 실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그 유전자 스위치를 끌 수 있고 150살까지 살아도 그 유방암 절대로 싹이 트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암 치료법들이 의학적으로 발달되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암을 완벽하게 정복할 수 있는 치료술은 없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은 질병인 거예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을지라도 아무리 조상들이 나에게 그런 질병 유전자 물려줬을지라도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최첨단 의학이 발달됐는데 바로 후생유전학, 후성유전학이라고도 하는데 그 후생유전학을 잘 우리가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어떤 종류의 암이든지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암을 정복하는 최첨단 의학 후생유전학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이 원리를 이제 이해를 하면은 아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도 폐암이고 큰아버지도 폐암이고 할아버지도 폐암이고 이건 뭐 유전자 자체를 물려받은 폐암인데 방법이 없다. 좌절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후생유전학은 우리에게 어떤 종류의 질병을 가졌을지라도 아, 내가 잘 선택하면 살 수 있다. 이런 소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을까? 엄마 몸속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난자와 그리고 아빠 몸속에서 날라온 정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에너지와 함께 랑데뷰를 하면서 수정란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이 난자와 이제 정자가 만나야 되는데 아빠 몸속에서 사랑하는 날 한 번 사정했을 때에 정자가 몇 마리나 나오는 줄 아세요? 2억 마리 내지 5억 마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 정자 중에서 어떤 정자가 이 수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같은 엄마 아빠에게서 나오는 자녀들도 다 틀리지 않습니까? 다 틀린 자녀들이 나와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수억 마리의 이 정자 중에서 하나가 선택됐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한 번 사정했을 때에 7천만 마리 이상의 정자는 있어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이 정자가 아주 5천만 마리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한 남자들이 많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들, 저 하늘의 오존층이 깨진 문제, 환경 호르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엄청난 속도로 남성들의 정자 수가 씨가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수많은 정자 중에서 난자는 어떤 정자를 난군으로 맞이할까요? 그냥 눈깜땡깜 그냥 아무나 오라고 그럴까요? 네? 이왕이면은 그 수억 마리의 정자 중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고 가장 튼튼하고 그리고 또 똑똑한 그런 정자와 짝이 맞아야 자기 혼자 만드는 게 자녀가 아니니까 정말 훌륭한 자녀를 만들 수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어떤 정자를 낭군으로 모시는가 하면은 일단 공평하게 시합을 치릅니다. 한번 달려서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제일 건강하고 누가 제일 똑똑할까요? 힘만 세다고 해서 1등 하는 건 아니죠. 인사이드로 갈지 아웃사이드로 갈지 뭐 그냥 똑같이 아무렇게나 달리면 될 것 같아도 이 올림픽 할 때 보면 얼마나 이 전략들을 치밀하게 짜는지 몰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일 앞서서 오는 정자가 모든 면에서 으뜸일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태어나는 순간 적어도 5억 분의 1의 확률을 꿰뚫고 당첨된 정말 멋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자는 그 중에 제일 먼저 1등으로 딱 골인을 하는 순간 2등도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세포 난자 속으로 1등으로 날라온 이 정자가 머리를 딱 디밀자마자 골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2등도 같이 들어올 거 아니겠습니까? 골이 들어올 시간도 안 주어요. 머리만 들어오면은 그냥 머리만 딱 들어오자마자 문을 닫아서 꼬리까지도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자가 드디어 1등으로 달려와서 난자의 벽을 딱 골인을 할 때에 정자가 이 난자의 벽을 분해하는 효소를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난자 속으로 머리만 딱 집어넣으면 문이 닫혀지면서 정자의 꼬리는 딱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런데 이 정자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이것도 세포니까 유전자가 있을 텐데 그 유전자는 누구 거와 똑같아요? 아빠 거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빠 것은 23쌍의 유전자가 있지만은 이 엄마 거 23쌍, 아빠 거 23쌍으로 만들면 자식은 뭐 46쌍 이렇게 진행되다 보면 나중에 이상한 괴물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딱 반절만 가지고 옵니다. 23쌍이 아니고 23개만 가지고 와요. 그런데 그 정자가 막 운동을 하는 것 보니까 정자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자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꼬리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아빠의 세포 속에 있는 23개의 유전자만 머리 핵과 함께 이 난자 속으로 들어갔을 뿐이지 아빠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들어가질 못합니다. 수정란 속에. 그래서 이 수정란 속에 들어간 아빠 그 세포의 핵만 들어가서 난자의 핵과 랑데뷰를 하면서 엄마 거 23개, 아빠 거 23개가 뒤섞이면서 23쌍의 완전한 세포 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 핵도 살아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보일러실은 미토콘드리아인데 드디어 수정란과 함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싹이 텄는데 이 수정란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누구 걸 쓰는 거예요? 아빠 건 1도 들어가지 못했고 엄마 거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수정란 하나가 분열이 돼서 두 개가 되고 똑같이 복사해서 네 개가 되고 이렇게 분열을 하게 되는데 이 세포 속에는 유전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모든 질병은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그랬는데 유전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어디에 있는 유전자가 있을까요? 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자. 이거는
정확히 엄마 거 반절, 아빠 거 반절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유전자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있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 속에 있는 유전자는 100% 누구 겁니까? 엄마 거예요. 그런데 엄마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잘못됐다, 질병 유전자가 있다, 그러면 그 자녀도 그 유전자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서 이제 밤에 막 잠을 못 자고 울면은 보통 누가 일어나요? 네, 엄마가 일어나고, 또 힘들어서 못 일어난다고 하면은 남편은 당신이 좀 일어나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네? 좀 불공평합니까? 전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자녀가 아프다는 얘기는 적어도 뭐 얘가 잘못했으면 뭘 얼마나 잘못했겠어. 엄마 젖 먹은 것밖에 없는데 분명히 이때 잘못된 건 유전자의 영향을 거의 받는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나 혼자 낳느냐 당신하고 나하고 반만 낳지. 예? 그러면서 하루씩 교대로 일어나자고 그러는데 계산이 틀려요 이거는. 예? 왜? 이 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자 때문에 병이 들었다고 하면 그 말이 맞는데 분명히 미토콘드리아 유전자가 잘못돼서 아팠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누구 탓이에요? 엄마 탓이기 때문에 엄마가 하여튼 얼만큼 더 일어나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조금이라도 더 일어나야만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모성애라고 하는 것은 생리학적으로도 분명히 증명되는 거예요. 자기께 더 많으니까 더 사랑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세포에 이제 유전자가 아빠 거 엄마 거 합해지면서 최초의 수정란이 만들어졌는데 이 수정란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포 핵 속에 유전자 23쌍의 실타래가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질병들이 싹이 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전자 한 쌍을 자세히 살펴보면 현미경으로 살펴볼 때에 딱 염색 물감을 뿌려보면 아주 염색이 잘 된다 그래서 염색이 잘 되는 실이다 그래서 염색사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실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닥이 비비비 꼬여있는 모양을 가지고 있고 그 두 가닥의 사이에 어떤 물질들이 붙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 유전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를 기록한 이 암호문 염기들이 여기에 쭉 붙어 있는데 아무거나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토신이라고 하는 이 염기가 있고 그 맞은편에는 또 아무나 달라붙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아닌만 짝이 맞도록 붙어 있습니다. 다른 건 달라붙질 못해요. 결합이 불가능합니다. 또 아데닌이라고 하는 염기는 티민이라고 하는 염기와만 결합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이 컴퓨터는 제로, 일 두 가지 암호를 가지고 색깔부터 노래, 동영상 뭐 모든 걸 다 표현을 하는데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지에 대한 이 유전자 그 글씨는 두 개가 아니고 네 개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개가 23쌍의 몇 번째 염색체 그리고 어떤 위치에 어떤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검정색 피부로 만들지 하얀색 피부로 만들지 쌍꺼풀 눈을 만들지 아니면은 곱슬머리를 만들지 여기에 기록된 유전자의 내용대로 그 설계도대로 똑같은 밥을 한 사발 먹었지만은 그 설계도대로 단백질 벽돌을 어떤 것 순서대로 쌓아놓으면은 곱슬머리도 되고 직모도 되고 하얀색 피부도 되고 모든 것이 여기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수정란 하나가 이제 복사가 될 때는 두 가닥이 비비비 꼬여 있었는데 얘가 풀어집니다. 풀어질 때 항암제가 들어오면은 이 세포가 죽어요. 그런데 쫙 풀어져서
한쪽 실 가닥은 저쪽으로 떨어져 나가니까 시토신이 붙어 있고 아데닌이 붙어 있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 속에 들어 있는 물질들입니다. 영양물질이에요 이것은.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아무리 가서 달라붙으려고 해도 달라붙을 수가 없고 시토신 맞은편에는 멋밖에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구하인이 달라붙게 되고 또 아데닌 앞에는 누가 달라붙어요? 티민. 그래서 처음과 똑같은 게 하나가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이쪽으로 떨어져 나온 구하인과 티민은 구하인 앞에는 시토신이 달라붙고 티민 앞에는 아데닌이 달라붙어서 똑같은 게 한 쌍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것이 똑같이 복사돼서 두 개가 되고 각자 또 그렇게 복사를 하면은 네 개, 각자 배수 분열을 하면은 여덟 개, 열여섯 개, 32개 이렇게 하다가 한 60조 개 정도 얘들이 분열을 하면은 60kg 체중 정도 나가는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 하나 속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 것인지 이 유전자 암호를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해놨나 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세포 하나 속에 아까 아데닌 이것은 가장 간단하게 그냥 A자로 쓰고 티민은 뭘로 쓰면 제일 간단하겠어요? T자로 쓴다 할지라도 세포 하나 속에 있는 나를 만들기 위한 그 설계도의 철자가 A4 용지로 1000페이지짜리 1000권에다가 기록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 유전자 설계도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붙어있는 어떤 세포라도 최초의 수정란에서부터 복사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세포든 손톱 세포든 그 속에 있는 유전자 내용은 같을까요 틀릴까요? 100% 같아요. 아니 100% 같은데 왜 머리카락하고 손톱은 이렇게 다른 모양을 갖고 있을까? 그 이유가 분명히 모든 유전자는 엄마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1000페이지짜리 백과사전 1000권에 해당되는 그 세포 유전자 중에서 머리카락이 붙어있는 세포는 머리카락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지고 나머지는 꺼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으로 보이는 것이고 손톱에 붙어있는 유전자도 똑같이 1000페이지짜리 1000권에 해당되는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손톱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유전자만 스위치가 켜져 있고 나머지는 꺼져 있기 때문에 손톱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유전자를 물려받았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물려받은 유전자 중에서 어떤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나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격, 모든 질병 다 유전자 설계도대로 꼴지워진다는 것은 맞는데 그 유전자 중에 어떤 부분이 망가졌느냐에 따라서 어디 암이냐 무슨 질병이냐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 옛날 유전학입니다. P53 유전자는 주소가 있어요. 몇 번지에 사는지 17 이건 13쌍 중에서 17번째에 있는 실타래 속에 들어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P는 윗동네 아랫동네를 나눕니다. 그 중에서 윗동네라는 거예요. 윗동네에서도 13번째 번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P53 유전자가 방사선으로 망가져버리면 거의 대부분 암 환자들은 95% 정도는 이 부분이 망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 유전자 중에서 BRCA1 이 유전자는 17Q21번지에 살고 있는데 이것은 망가졌을 때 유방암, 난소암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안젤리나 졸리가 이런 유전자 이제 발견하고 뛰어내버린 거예요. 또 APC 유전자는 5Q21번지에 살고 있는데 위암, 대장암, 직장암, 췌장암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DCC 유전자는 18Q21번지에 살고 있는데 이것에 문제가 있으면 돌연변이가 생기면 대장암, 직장암이 생기고 MTS1 유전자는 9P
9P21번지에 살고 있는데 피부암이나 백혈병이 생기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돌연변이가 생긴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유전학이 발달되면서 그냥 유전자 검사도 하고 뭐 유전 쪽으로 물려받은 것은 뭐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적이 꽤 있었는데, 사실은 이 암이라고 하는 질병을 연구해 보니까 유전적으로 암이 걸린 경우는 전체 암 중에서 5 내지 10% 정도밖에 되질 않고, 후천적으로 내가 살아가는 환경, 내 생활 습관들 때문에 이 암이 발생하는 경우가 90% 내지 95%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폈느냐, 술을 마셨느냐, 각종 화학물질들에 많이 노출이 됐느냐, 어떤 산화지방을 많이 먹었느냐, 활성산소가 있는 음식을 먹었느냐, 자외선, 과로, 과식, 그냥 이렇게 이 유전자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골짜기로만 그냥 골라서 일평생 살아간 사람들은 결국은 후천적인 영향 때문에 이 유전자가 망가지면서 암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달한 후생 유전학에 의하면 모든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태어난 이후에 내 마음가짐, 내 생활 습관, 내가 살아가는 환경,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이 유전자 스위치가 켜질 수도 있고 꺼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규명하면서 이것을 에피지네틱스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에피, 이것은 헬라어로 뭐뭐 위에, 뭐뭐 밖에라고 하는 뜻이고, 지네틱스는 유전학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유전학 밖에 어떤 영향에 의해서 유전자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규명된 학문이 에피지네틱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유전자는 물려받았지만 태어난 이후에 어떤 환경, 생활습관, 이런 음식물, 뭐 또 오염된 물질, 이 유전자에 따른 요인들에 의해서 유전자 쪽에 어떤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어떤 변화되는 일이 이룰성자, 이루어지는 현상을 발견했다 해서 후성 유전학, 태어난 이후에 유전자 차원에서 유전자 외에 따른 요인에 의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 후성 유전학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태어난 이후에 그 사람의 생활 습관에 의해서 유전자 차원의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후생 유전학이다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 23쌍의 유전자 중에 어떤 부분을 보니까 이 부분에 유방암이라고 하는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냥 태어나자마자 검사하면 지금은 다 나옵니다, 어떤 질병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데 아무리 고혈압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을지라도 이 유전자 스위치를 끄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끄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후생 유전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됐는데, 이 네 개의 염기 중에서 다른 곳이 아니고 시토신이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됐고, 그 시토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탄소 하나와 수소 세 개가 붙어 있는 물질, 이걸 메틸기라고 그러는데 이건 음식 속에 있는 물질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메틸기가 시토신에 달라붙기만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유방암을 만들어라 하는 유전자가 있을지라도 그 스위치 꺼라 라고 하는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유방암이라고 하는 유전자 권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권총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방암 유전자라고 하는 권총을 안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뭐 이건 먹든 저건 먹든 유방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방암이라고 하는 이 유전자 권총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조금만 뭐 이상한 튀김 먹고 어쩌고 하다 보면은 유방암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유방암이 걸리면은 무조건 엄마 탓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유방암 유전자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태어나자마자 유방암 환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유방암 유전자 권총에서 유방암이라고 하는 탄알이 발사될 때 그때 유방암이 걸리게 되는 것인데, 이 권총이 태어날 때부터 이 속에 들어있을지라도 자세히 보니까 그 권총에는 요 방아쇠 잠금 장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방암 유전자 권총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방아쇠 잠금 장치를 잠궈버리기만 하면은 150살까지 살아도 유방암 탄알은 날아가지 않고 유방암과 상관없이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잠금 장치는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어떤 환경에서 살고 어떤 생활습관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잠글 수도 있고 켜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후생유전학인 것입니다. 듀크 대학의 랜디 지르틀 박사가 2003년 11월 달에 발표한 이 후생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은 이때부터 엄청난 속도로 이 후생유전학들이 발전하고 수많은 연구 결과들이 앞다퉈 발표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구아노라고 하는 노랑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구아노라고 하는 노랑쥐는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노랑색 털을 만들어라 라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랑색 털 유전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만 유전자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랑색 털을 가진 이 쥐는 일반적으로 비만입니다. 뚱뚱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가 많아요. 병약한 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종족이지만 갈색 털을 가진 구아노 쥐는 날씬해요. 고혈압 당뇨가 잘 안 걸립니다. 아주 튼튼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노랑색 털에 비만 유전자를 가진 이 쥐를 잡아서 세포를 여러 개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세포 핵을 뿅뿅뿅 뽑아냈어. 그리고는 여자 쥐로부터 난자를 여러 개를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난자 속에 있는 핵을 뽑아서 다 버렸어요. 원래 일반적인 수정은 난자 속에 엄마 유전자 반절 또 이 정자 속에 아빠 유전자 반절이 합해지면서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빠 엄마를 그대로 100% 담는데, 이 실험은 여자에게서 나온 난자 핵을 빼버렸으니까 여자 유전자는 하나도 없죠. 그리고 남자 쥐로부터는 정자를 선택한 게 아니라 23 쌍을 가진 일반 세포의 핵을 뽑아냈으니까 100% 남자 쥐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여자 쥐 난자 핵을 빼낸 자리에다가 요 노랑색의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핵을 집어넣습니다.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여러 개를. 얘가 잘 분열을 하면서 태어나기만 하면은 색깔은 무슨 색의 쥐가 태어날까요? 노랑색 털. 날씬할까요? 뚱뚱할까요? 뚱뚱할 거예요. 이게 복제 이 양을 염소를 만든 원리 아닙니까? 복제 인간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금지되어 있는 것이지. 자, 그러면 지금까지 유전학으로는 얘들은 노랑색 털에 비만 유전자가 비만을 가진 이 쥐가 태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수정을 한 인공수정세포를 여러 엄마 쥐 자궁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두 부류로 나눴어요. 이쪽 임산 쥐에다가는 인스턴트 식품을 줬습니다. 라면을 줬어요. 그리고 이쪽 엄마 쥐에게는 비타민 B
12 그리고 또 이 베타인, 엽산 이런 영양이 있는 건강 식사를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결정된 이후에 음식만 다르게 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새끼가 태어났는데 인스턴트 식품을 먹고서 태어난 이 쥐는 예상한 대로 노란색 털에다가 비만 이 구아노 쥐가 태어났어요. 뭐 놀랄 일은 아닙니다. 뭐 많이 본 연구 결과예요. 그런데 이쪽 건강 식사를 먹은 엄마로부터 태어난 쥐는 놀랍게도 갈색 털에 날씬한 쥐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미 유전자가 결정이 됐는데도 임산부가 음식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유전자가 달라진다는 것이냐? 이건 지금까지 있던 모든 유전자가 유전하기 완전히 그냥 뒤엎어지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갈색 털에 날씬한 이 새끼 쥐의 세포를 뜯어서 유전자를 읽어봤습니다. 이미 한번 결정되면 유전자가 절대로 음식 좀 바꿔 먹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노란색 털 유전자가 들어있었고 또 비만 유전자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도 이 엽산과 비타민 B12가 베타인, 콜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건강 식사를 하게 했더니 이런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메틸기가 이 노란색 털 유전자 중에서도 시토신 부위에 딱 달라붙어서 어떤 결과가 찾아온 거예요? 노란색 털 유전자 스위치 꺼라. 그래서 노란색 털 스위치 딱 꺼졌더니 노란색 털이 아닌 갈색 털이 나온 것이고 또 읽어보니까 비만 유전자가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이 식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이 메틸기가 그 비만 유전자에 딱 달라붙어 있었기 때문에 비만이 안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날씬한 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유전자를 아무리 물려받았을지라도 태어난 이후에 내가 어떤 환경, 어떤 마음,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미 물려받은 유전자의 스위치가 꺼질 수 있고 켜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명쾌하게 입증되는 후생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자, 이제는 동물들 차원에서만 실험을 한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동물들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데 사람에게로만 넘어오면 그게 안 먹히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후생 유전학을 이제 많은 연구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살고 있는 이 잭 맥클론 씨가 참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는데 안타깝게 단명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부모들이 40, 50을 넘지 못하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잭 맥클론은 자기 동생과 함께 야 우리는 무슨 일 있어도 40은 넘게 살자, 이게 인생의 목표였어요. 유전자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47세 때 그만 전립선 3기 말이라고 하는 질병이 찾아옵니다. 이제 깜짝 놀라서 뭐 돈도 있으니까 여기저기 막 어떤 이 치료를 받아야 좋은지 다 알아보니까 수술요법, 항암요법, 방사선요법 다 동원해도 100% 산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 클린턴 대통령 건강 자문 의사였던 딘 오니시 박사를 찾아갔더니 그 옛날 치료 방법 말고 이 미국은 전립선암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들 이걸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그거 말고 최근에 발달된 최첨단 의학이 있는데 후생 유전학이라고 하는 의학이 지금 막 태동을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방법이 당신이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다. 후생유전학적으로 한번 치료를 해봐라. 그래서 딘 오니시 박사가 이제 가르쳐주신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가 어떤 내용인가 하고 보니까 우리가 백퇴된에서 가르치는 식사 내용과 거의 99% 같은 식사를 얘기합니다. 육식하지 말라 그러고 유기농 채식을 하라고 합니다. 거의 똑같은 것을 이제 해 먹어요. 그리고 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거의 똑같아요. 그렇게 딱 3개월을 실천을 했습니다. 항암제도 한번 맞았다면 3개월 금방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수술도 안 했지, 방사선 치료도 안 했지, 항암 치료도 안 했지, 그냥 맨날 걷지, 공기 좋은 곳에서 운동하지, 아주 좋은 유기농 채식 먹지, 뭐 신나게 노는 거예요. 그런데 딱 3개월을 그렇게 살았더니 전립선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딘 오니시 박사가 유전자를 또 딱 처음과 비교해서 읽어보니까 3개월 만에, 생활습관을 바꾼 지 3개월 만에 이 전립선암을 발생시키는 데 관계된 유전자 500개의 스위치가 변화가 찾아왔다는 사실을 발표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유전을 물려받았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와서 이런 질병이 찾아왔든 지금부터 이 잘못된 유전자 스위치를 끄는 후생유전학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이 매스컴에 이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 한번 짧게 편집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 환자들이 지금 이 후생 유전학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채식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고 기도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는 전립선암으로 매일 100명씩 좀 죽고 있어요. 자, 존 맥클론 씨의 가족은 아주 유복한 가족입니다. 신문에도 그 가족들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명문가였지만 건강이 좋지 않아서 40을 넘게 살지 못해요. 그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45세 때 죽었습니다. 할아버지는 46세, 큰아버지는 50세에 죽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존 맥클론은 자기 동생과 함께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40은 넘게 살자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46세 때에 안타깝게도 전립선 3기 말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이제 보통 사람들은 수술을 하든지 항암 치료를 하든지 방사선 치료를 하잖아요. 네, 잭 맥클론은 이제 딘 오니시 박사의 도움으로 완전 채식 식사를 합니다. 딱 3개월을 실천을 했는데 전립선암이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어떤 약도 쓰지 않고서 90일 만에 이뤄낸 쾌거가 됩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그냥 민간요법을 한 게 아니고 최고로 유명하다고 하는 대통령 건강자문의사를 그때 맡고 있던 딘 오니쉬 박사의 지도대로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생활습관 바꾼 지 3개월 만에 이 전립선과 관계된 유전자 500개의 스위치가 꺼지고 켜지고 하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후생유전학은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이 그 뒤로 지금 발표가 되면서 어떤 잘못된 질병이라 할지라도 유전자가 치료되면 치료가 가능한 것인데 그 후생유전학적인 방법을 잘 활용하면은 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 스위치가 꺼질 수도 있고 켜질 수도 있고 그 유전자 스위치 꺼지고 켜지는 것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꼴지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am what I eat. 나는 내가 먹는 것이다. 내가 먹는 음식으로 내 피부도 만들어지고 내 성격도 다 꼴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뭘 몰라서 이것저것 먹으면서 암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먹는 식생활 습관을 바꿔주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 잘못된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후손이 달라진다.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부터라도 식생활 습관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사고방식을 바꾸면은 이 속에 잘못된 질병 유전자 스위치가 꺼진다는 거예요. 꺼졌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은 질병 유전자 자자손손 물려받았을지라도 그 유전자 스위치 꺼진 상태로 자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자자손손 그 축복이 전달이 또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거리 하나 바꾸는 것 그까지 것 가지고 뭐 그러느냐 그러는데 이게 자자손손 후손의 유전자를 바꿔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기 보니까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유전자 차원까지 이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식들에게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대까지 간다고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을 때 영향은 3대 내지 4대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내가 당대에 회개를 했어요. 내가 다시는 자자손손 우리 집은 알코올 중독자 집안이지만은 그래서 다 간경화증으로 죽지만 내 당대에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술을 안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간경화증 유전자 스위치 꺼져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내가 유전자 스위치 끈 것이 몇 대까지 간다는 것입니까? 1,000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참 은혜가 넘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백투에덴은 결혼하기 전에 오는 사람들이 아주 본절을 뽑는 사람들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잘못된 유전자 스위치 꺼버리고 나도 좋지만 내 후손들까지 1,000대까지 좋아지는 엄청난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생유전학은 이 환경과 마음가짐과 그리고 식생활습관을 비롯해서 모든 생활습관에 의해서 이 유전자 스위치가 꺼지고 켜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은 질병 없는 상태로 유전자가 회복이 되려면은 질병 없이 만들어놨었던 에덴 동산의 환경, 에덴 동산의 관계, 에덴 동산의 마음가짐으로 돌아가면은 잘못된 거 꺼지고
꺼진 것 제대로 또 스위치 켜지면서 에덴의 건강 상태로 회복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덴으로 돌아가는 이 여덟 가지 백 투 에덴의 생활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속에 있는 모든 질병 유전자 스위치 꺼지면서 놀랍게 이 모든 질병들이 에덴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최첨단 의학적인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발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이 이론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걸 저는 지난 30년 동안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30년 전에 제가 여수병원에 있을 때에 송소윤, 송소희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외할머니는 40대에 자궁경부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그 어머니는 59세 때 자궁경부암 3기 말 환자였습니다. 외삼촌은 신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이 정도 되면은 뭐 좀 유전적으로 암 유전자가 좀 들어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생 송소윤 씨와 송소희 씨가 둘이 파리바게뜨를 오픈해서 돈을 버는데 너무 잘 벌렸대. 돈이 너무 잘 벌려도 문제입니다. 돈 세느라고 밥을 먹을 시간이 없어. 잠을 못 자.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이 아이고 배야 하면서 쓰러졌는데 1998년도 병원에 119 타고 들어가 봤더니 난소암 말기라는 것입니다. 27살 젊은 나이에. 이거는 유전적인 암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난소암 걸린 것보다도 20대 처녀가 난소암 걸리면 훨씬 더 위험해요. 암세포가 젊어가지고 막 엄청난 속도로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늦어서 수술도 못하고 이제 항암제를 맞는데 머리는 다 빠지지, 밥도 못 먹지, 걷지도 못하지. 옆에서 송소희 언니가 돌봐주다가 병원에서 계속 쪽잠자면서 나도 한번 검사해볼까 하고 검사를 했더니 송소희 씨도 1999년도에 난소암 말기라는 진단이 나와요. 정말 전형적인 이 유전적인 암이 유전자가 밀려온 거예요. 그런데 이 언니는 동생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막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난 죽으면 죽었지 저렇게는 치료 안 받겠다. 그리고 인터넷을 찾다 보니까 항암제 안 맞으면서 암 환자들이 된다고 하는 이 여수 요양병원을 알게 됐고 동생한테 한 달만 잠깐 급한 일로 어디 갔다 온다. 자기도 말기암이라고 얘기하면 동생이 죽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 여수 요양병원에 와서 강의를 딱 들어보니까 이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겼어요. 제일 앞자리에 나와서 노트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록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는가 하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대로 하면 틀림없이 치료될 수 있다. 내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이대로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나아야 내 동생도 살릴 수 있는 길이 생겨. 그래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달이 지나고서 동생이 염려가 돼서 다시 서울로 갔고 서울 병원에서 다시 딱 진단을 해봤더니 난소암 말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이 확신이 됐습니다. 동생을 그날부로 너 살려면 여기 나가야 돼. 걷지도 못하는 동생을 끌고 여수로 왔는데 걷지도 못하고 물도 못 마셔요. 그런데 걸어야 산다고 하면서 네 발 달린 지팡이 위에서 막 하나 둘 하면서 동생은 막 아파 죽겠다고 못 걷는다고 그러고 걸어야 산다고 그러고 눈물로 모든 사람들이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3개월을 또 이 후생 유전학적으로 생활 습관들을 고치는 프로그램을 믿음과 함께 했더니 3개월 뒤에는 드디어 현미밥을 한 사발씩 먹고 지팡이 던져버리고 뒤에 있는 동화산을 둘이 나란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만큼 좋아지는 걸 봤습니다. 그 뒤로 25년 만에 제가 분당에서 이 프로그램을 미국에 있을 때 잠깐 나와서 하게 됐는데
그때까지 재발이 안 되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날 봉사하겠다고 오랜만에 이 미국에서 나온 제 얼굴 본다고 와서 그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냈느냐 그랬더니 계속 여기 요양원 저기 요양원 그 뒤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때로는 직원으로 때로는 봉사자로 이 생활을 계속 하면서 살았는데 여전히 암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지금은 둘 다 멋진 남군들 만나서 결혼도 했고 둘 다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지금 암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무서운 질병이라 할지라도 내 환경, 내 생활 습관을 고치면 후생유전학적으로 그 잘못된 질병 유전자 스위치 꺼지면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의학적인 사실인데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늘의 에너지까지 끌어당기면서 모두 다 기적적으로 암이 완전히 사라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